지난밤 현지인들만 찾는 한 로컬 식당에서 혼자서 맥주 5병을 마시면서 수많은 현지 여성들의 욕정으로 가득 찬 눈빛에 시달리며 다소 피곤한 밤을 보낸 미노스. 어제만큼은 여자를 멀리하고 혼자만의 맥주를 즐기고 싶었건만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았지. 그녀들의 질척거림과는 별개로 4시간가량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바쁜 시간을 보낸 미노스. 깜찍하구만 아주. 이제는 나에게도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아. 아무튼 어제 슈퍼챗 보내주신 순년님, IJ황님, 최광호님, 박병인님, 윤남기님, 석민영님, 윤병진님, 리제리님, 고동환님, 사와띠 이수신 장군님께 감사드립니다. 어제 자정까지 맥주 5병을 처음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니 오전 9시. 평소에 7시에 기상하여 운동과 수영을 끝마치고 8시간 넘게 작업에 매진하다가 간만에 느껴보는 여유로움이야. 숙취 해소를 하고자 줄임배를 움켜쥐고 저잣거리를 서성이다 발견한 한 식당. 나쁘지 않은데? 여기다 갈까? 사실 이런 국수류는 내 취향이 아니었지만 가게를 스쳐 지나갈 때 잠깐 비친 주인 아줌의 실루엣에 나도 모르게 가던 길을 멈추고 만 것이야. 와우, 지금까지 만난 식당 아줌의 중 단연 돋보이는 미모의 소유자. 얼굴과 달리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킨 것 같은 걸걸한 그녀의 목소리. 시장 바닥에서 잡뼈가 굵은 듯한 포스가 느껴졌지. 식당을 대충 둘러보니 현재 아재들 두 명이 앉아있고 피크타임임에도 파리만 날리고 있었지. 그런 상황에 댄디하고 스타일리시한 내가 들어서자 갑자기 생기가 돌기 시작하는데, 태국을 대표하는 수프인 또미앙꿍.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김치찌개나 청국장이 딱인 듯해. 메뉴를 고르는 나의 뒷모습을 흐뭇하게 감상하다가 뒤돌아서니 화들짝 놀라며 돌아서는 그녀. 보기와 달리 풋풋하고만 아주. 내 바로 옆에 바짝 붙어 주문을 받는 여동생을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는 그녀. 어떻게든 나와 말을 섞고자 여동생의 말을 끊고 깜빡이도 안 켠 채 들어오는 그녀. 내가 들어선 이상 더 이상 그녀의 관심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한 아재들은 서둘러 가게를 나서는데, 평소에 저작거리 아재들을 상대로 웃음을 팔며 장사를 해왔지만 오늘만큼은 소녀적 감성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내가 시킨 건 어묵이 들어간 라오스식 국수지만 이것저것 푸짐하게 넣으며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그녀. 식당에 남은 손님은 이제 나 혼자. 그녀에게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의 시간이지. 서빙 담당인 여동생이 가로챌까 요리가 끝나자마자 본인이 직접 서빙하며 나의 체취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녀. 17 소녀처럼 수줍게 갖다 준 후 자리로 돌아간 그녀는 내가 먹는 모습을 감상하기 시작하는데, 질투심에 불타는 언니와 영문도 모른 채 황당한 표정을 짓는 동생의 대화와는 별개로 뭔 맛으로 먹냐 이거? 그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국수를 처묵처묵 하는데 오뎅이 살짝 비린 느낌이었어. 아, 졸라 비려.
영상의 주제가 먹방은 아니지만 한번 넣어봤어. 물론 분량 채우는 게 목적이지. 처음엔 살짝 비린 느낌이었지만 먹다 보니 의외로 배도 부르고 나쁘지 않았어. 뭔 맛을 먹냐 이거? 라오스에서 건너와서 이곳에 식당을 운영 중인 자매. 고향에 송금을 해줘야 하기에 머리하는 비용도 아끼고자 동생의 머리를 직접 잘라주는 언니. 질투심에 불타는 언니에게 영문도 모른 채 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 머리를 잘라준 언니가 고마운 동생. 혹시라도 언니에게 또 혼날까봐 마주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절로 나오는 미소는 어쩔 수 없는 듯해. 나에게 미소를 보이지 말라는 언니의 말이 어떤 의도인지 깨달은 동생은 묵묵히 일에만 전념하고 한동안 삶에 치여서 기도드리는 것도 잊고 지내다가 다시 한번 불상 앞에 조심스레 다가서는 언니. 그녀가 부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리는지 나랑 상관은 없지만 자꾸 누가 내 뒷담화를 하듯 귀가 간지러운 미노스. 그리고 나에게 보란듯이 뒤태를 보이며 부처님과 본인 그리고 나와 일직선이 되게 기도를 올리는 언니. 무언가 내 몸에 주스를 부린 것처럼 갑자기 뻐근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던 거야. 내 식사에 방해가 될까봐 혹은 그녀의 단꿈을 망칠까봐 오랜 단골 손님을 가차없이 내쫓고 돌아온 그녀. 어린아이처럼 쩝쩝하며 식사하는 나를 모성애가 넘치는 애정어린 눈길로 쳐다보는데 턱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지저분하게 흘리면서 식사하는 미노스. 그 모습조차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눈을 떼지 못하는 그녀. 과연 그녀는 스페셜한 인연이 될 수 있을까? 만약 이 영상이 100만 뷰를 넘긴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 라오. 아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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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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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con Cup. Cup. See you tomorrow. Ah, 별로. 은근히 배부르네.